우리나라 전통 전래 미리네 신기한 부채. 옛날에요, 어느 마을에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살고 있었대요.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가난하지만 오순도순 재미나게 살았더래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산에서 나무를 잔뜩 해서 내려오던 할아버지는 나무 둥치에 앉아 잠시 쉬어가기로 했어요. 휴, 덥다, 더워. 그런데 할아버지의 발치에 부채 두 개가 떨어져 있는 게 아니겠어요? 하나는 빨간색 부채, 또 하나는 파란색 부채였어요. 아, 잘 됐다. 더워서 혼났는데. 할아버지는 빨간 부채를 흔들어댔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빨간 부채를 흔들면 흔들수록 할아버지의 코가 쑥쑥 자라는 거예요. 할아버지는 얼른 부채질을 멈추었어요. 그러나 코는 다시 작아지지 않았어요. 큰일 났네. 할아버지는 길어진 코를 이리저리 만지작거리다 이번에는 파란 부채를 흔들었어요. 그러자 커졌던 코가 조금씩 조금씩 줄어들었어요. 할아버지는 빨간 부채와 파란 부채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할멈, 이것 좀 보라고. 할아버지는 빨간 부채와 파란 부채를 번갈아 가며 붙였어요. 그러자 코는 쑥쑥 길어졌다 짧아졌다 했죠. 에그머니나. 할머니는 깜짝 놀라 하마터면 넘어질 뻔했어요. 정말 신기한 부채로군요. 다음 날 할아버지는 이웃마을 박영감 집에 찾아갔어요. 박영감은 그 마을에서 소문난 부자였어요. 마침 그날은 박영감의 환갑잔치가 있었어요. 집안에는 많은 손님들로 북적댔고 맛있는 음식 냄새는 십리 밖까지 퍼져갔어요. 할아버지는 살며시 박영감 곁으로 다가가 빨간 부채를 몰래몰래 붙였어요. 그러자 박영감의 코가 점점 길어지더니 코끝이 마당의 우물까지 닿게 되었어요. 이튿날부터 동네 방네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자네 소식 들었나? 글쎄 박영감의 코가 백리나 길어졌다지 뭔가. 장피에서 집 밖을 나서지 못한다는군. 부자면 뭐래? 몹쓸 병에 걸렸는데. 동네 사람들은 모이기만 하면 수근수근 됐어요.